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푸틴 대통령 자존심의 상징인 크림대교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자비한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칫 제3차 세계 핵대전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워낙 여러 가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문제들 예정된 일정을 중심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증시에 지금 신냉전 악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그 금요일에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보면 이 냉전 이슈가 많이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에 좀 세게 달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과 푸틴,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신냉전 이슈가 그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부터 중계 그 7중 전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예. 그래서 7중 전회에 맞춰서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해서 자국에서 미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부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7중 전회에서 사실 공산당 대의 그 예비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서 어떠한 그 중국의 반응이 나오냐 이것이 지금 관심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강력한 제재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들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가를 비교적 큰 포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크림대교 그 붕괴 얘기가 나왔죠. 크림대교는 크림반도 2015년에 병합했을 때 푸틴이 가장 그 전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이어서 푸틴의 그 자존심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마 이미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여지없이 그 붕괴되다 보니까 그동안 그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이런 인내의 선에 끝까지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한 이런 그 정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마지막에 그 반항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지막의 반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뉘앙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격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다 하는데요. 사실 중국과 미국과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문제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 그다음에 푸틴과 시진핑 간의 신냉전 이슈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제3차 대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되면서 지난 주말에 증시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어제였죠. 올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의외였어요. 원래 그 위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그렇게 이렇게 업적에 비해서도 그렇게 주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의 극복에 아주 상징적이었던 벤 버넨키를 비롯해서 위기와 관련된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버넨키 전 의장의 얼굴이 조금 전에 비춰진 것이 굉장히 활짝 웃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네. 제가 2006년에 이렇게 벤 버넨키 의장이 이렇게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서프라임이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임은 하고 2년 연임을 해서 2014년에 지금의 제니 일렌 재무장관으로 이렇게 넘겨주긴 했습니다는 상당히 이렇게 엄격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급박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사실 그 버넨키 의장이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임명된 데는 1930년대 대공황 관련된 가장 그렇게 전문가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방송했을 때 그 내용이 그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교수, 시카고대 교수고 이건 경영대학교 교수입니다. 디퍼그 워싱턴대 교수인데요. 최근에 보면 워싱턴대가 의과의 그 존스 홉킨스 버금대는
이러한 의과의 전문을 내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들 많이 모시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딥버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DD 모형이다 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이니셜 D, 그 다음에 딥버그의 이니셜 D 해서 DD 모형이다. 이건 뭐냐면 언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신뢰가 이랬을 때는 지금 한번 상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인 뱅크런이 발생하죠. 뭐 펀드 입장에서 펀드런이 되겠죠. 그러니까 펀드런이 되면 일종의 그 지급 준비 부족 상태에서 딜러브리지 과정에서 결국 금리기가 발생하거든요. 네. 증권으로 얘기하면 2009년에 증거금 부족 현상이 많으면서 이걸 채워놓는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금리기로 전파했던 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2008년, 9년 금융위기와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인데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기 국뽕론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업적도 업적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사실 2009년, 2009년 금융위기 못지않게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해안으로 지금에 닥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라 하는 이런 측면에 희망을 던져준다는 메시지에서 이것을 그 노벨 경제학상을 이번에 그 수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 전문가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해 준 거 이례적이고 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 중국의 칠중 전에 네. 이거죠. 이번 주 내내 되고 16일서부터는 공산당대로 이거 넘어가는 이런 중국 시즌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첨단 부분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전략물질 솔적 통제에서 미국의 그 반도체 첨단 부분에 대해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어떤 그 반응을 나올까 하는 측면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번 주에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예정돼 있죠. 하나는 15일 전후에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소 일정이 어기진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근데 예정은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공산당대에서 시진핑이 시황제 계열에 이렇게 오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대만 침공설 이런 것이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15일에 조금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늦춰질 수가 있는데 예정은 15일입니다. 발표 예정인 미 환율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올해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 지정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슈퍼 301조. 요 슈퍼 301조는 뭐냐면요. 미 의회를 갖추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복 관세든 그것이 스페셜 301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규제 등 뭐 여러 가지로 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마 1990년대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적에 걸리면서 슈퍼 301조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그 지정할 때는 환율 전쟁이 오히려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작년 11월부터 미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가 평가 절하하는 것이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이 인플레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위안화 약세지 우리가 수출 증대를 위해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유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환율 조작을 지적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가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확실하게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금의 전세를 지금의 그 선거 판세를 엎을 만큼 확실한 그 옥토버 서프라이스가 나오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수단이든 간에 제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번 주 아마 미중 간의 마찰 부분에선 정치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번 주에는 연차 총회를 가는 IMF 주간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0일에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금융위기에 관심도를 보면 가장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뭐까지 그 특징을 지난 그 7월 중간 전망에서 나왔죠. 그래서 세계가 불확실할 때는 항상 시나리오 전망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시나리오 전망이 나올까 하는 이 측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7월 전망 세계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전망에서 시나리오 전망에서는 표준 시나리오에서 올해 1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을 4.4% 봤는데요. 7월 중간 전망에 3.2%로 표준 시나리오를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뭐 최악이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2.6%까지 올해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전에 거 한번 보면 저기서 이상한 거 없습니까? 한번 표준 시나리오, 최악 시나리오면 낙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낙관 시나리오가 7월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전망의 세계 경제 파트에서 오면 낙관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또 빠질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 저 최악 시나리오 2.6%를 2% 밑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된다. 지난번에 그 게으르고 IMF 총기에서 올해의 그 내년의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 근데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향 조정 폭이 의외로 좀 큰 폭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7월에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의 IMF 입장에서 가장 하향 조정 폭이 컸던 것이 미국 경제거든요. 그때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 경제가 내년 성장률의 1%까지 낮췄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이렇게 9월에 페드 전망에서 보면 내년 성장률을 0.4%로 아주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IMF 전망에서도 7월에 내년 성장률 1%를 제로 성장대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JP모건의 다이먼이라든가 캐시우드라든가 이런 분 입장에서 이런 미국 경제 침체 얘기를 아주 공식화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제로 성장이 닥치느냐 하는 이 측면도 내년도에 IMF의 전망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될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IMF 10월에 전망치가 발표할 시점에 우리 금통위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뭐 관심은 금리 인상폭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동안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록을 보면 페드를 쫓아가지 않겠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7월 달에 우리가 빅 스텝으로 0.5% 한해 통화 역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0.5%포인트 이렇게 인상했는데요. 사실 이창용 한은 총재 그때 얘기를 보면 빅 스텝보다는 노멀 스텝 0.25%포인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아주 시장에 강하게 선입견이 붙여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인플레 그 정점론이 10월에 하겠다, 꺾이겠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두 경제 수장으로 보면 이번에 사실상 그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의 인상이 되거든요. 근데 뭐든지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이렇게 굉장히 에리트고 추경호 부총리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위기죠. 우리가 보면 사실 그 지정학적 이용 부분에서 공급망 부분이 계속해서 차질이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굉장히 지금 전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마찰을 보면 이 공급망 부분의 훼손 부분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 0.25%포인트 가겠느냐 아니면 10월에 우리나라 인플레 지표가 정점론으로 해서 꺾이겠느냐 하는 이 측면도 한번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폭이 굉장히 역전됐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11월 초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금리를 다시 한번 0.75%포인트 가져갈 거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창렬 하시는 총재께서 0.25%로 가져간다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9월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심해지면서 한국 증시의 코스피라든가 이런 가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의 이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봅니다. 내 시장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두 시장께서 이렇게 0.25%포인트 인상 이런 시그널 비치더라도 지금 뭐 환경의 글로벌 마켓이라는 게 아주 수시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도 그냥 수시로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를 볼 때에는 시청자분도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는 이렇게 이번에 금리가 0.5%포인트 7월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0.5%의 빅스텝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돼 있다 보니까 0.5%포인트 금리를 간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크게 악재가 되진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예정된 일정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현지 시간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상승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최대 관심사죠. 예.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별도로 떠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오늘은 나머지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국의 물가의 쇼크는 작년 4월에 CPI가 굉장히 그래서 페드가 일시적으로 봐서 잘못 판단했던 그때 1차 쇼크에 이어서 이번에 여름철 휴가가 들어가면서 CPI 상승률이 6월 달 9.1%, 7월 달에 8.5%, 8월 달 8.3%, 이번이 발표되는 게 9월 달이죠. 지금 예상해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 9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될 거로 봅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스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옥토버 서프라이스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보면 9월 CPI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앵커 좀 네.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의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봐서 9월에 그 CPI 상승률이 얼마큼 나올까? 8월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나온다. 근데 둔화되는 폭이 서프라이즈가 될 만큼 굉장히 아주 낮게 나오지는 않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되면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7%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가능성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8% 내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그 하이클래스들의 IT 인력들이든가 이런 쪽에 수급이 수요와 공급보다 월등히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이 임금 상승이 되면 밑에 계층들은 아무래도 노조의 힘 때문에 미국도 다시 노조가 힘 세지거든요. 하위 계층들은 자기의 생산성이라든가 회사의 기여도 관계없이 우리가 저쪽에서 임금 올리면 자, 전 앵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임금을 올리면 전 앵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오랫동안 한 이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전 앵커 입장에선 저보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송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임금 올렸다 이렇게 하면 전 앵커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의 심리가 형성되죠. 이런 것이 스파이럴 비셔스 사이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임금 상승이 오히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노동 코스,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과정에서 9월 CPI 상승률이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 9월 그 CPI가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9월 실업률이 다시 3.7에서 3.5% 완전 고용 수준 되려고 한 말일 때 자, 11월 달에도 금리를 100bp 올리느냐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 100bp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 지금 경기 침체가 아주 보편화됐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보편화되고 내년까지 제로 성장이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스탑 고 홀드 원칙 해서 우리가 7월 달에 0.75, 9월 달에 0.75 홀드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0.75 이런 원칙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0.75%는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이번 주 금융주를 필두로 다음 주엔 또 알코아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은 가장 관심이 달러 부메랑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은 해외 이렇게 생산 비중, 해외 실적 비중 이것이 주목해서 시청자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달러 부메랑 문제는 미국의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에 가장 큰 최대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3분기 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됐죠. 시청자 여러분. 대내적으로 보면 미국이 7월달 0.75, 그다음에 9월달 0.75, 1.5%포인트 급진 좀 올려 다른 나라는 쫓아오지 못했죠.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간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밀쳤습니다. 미국도 여기서 달러 분열이 됐다를 볼 때 있습니다. 왜 분열이 됐을까? 뭐든지 달러가 강세되려면 기업들이든가 경제 주체들이 사실 대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6월 말에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 정도로 했습니다. 9월 말에 이렇게 112로 올랐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그것도 기축통화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여접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악화로 나오겠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생산 코스가 증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네. 리나 칸의 악몽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금의 독점 규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예일대 교수 출신 리나 칸이 준비하는데 이게 소비자에 전가시키지 못하겠다.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칸의 이렇게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3분기의 기업들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게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각도. 하나는 일단 예상은 지금 아주 낮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이 낮게 잡힌 것이 실적은 예상치 볼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하는데요. 서프라이즈 나오다 하더라도 증시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호재가 되진 않는다. 왜냐? 예상치가 워낙 낮게 잡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3분기 실적이 본격화될 때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와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푸틴의 핵공격을 대비한 긴급 TF팀을 꾸렸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핵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긴급 TF팀이 설정한 것은 타이거팀, 이것이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뭐냐, 크림반도가 붕괴되고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핵 전술 카드, 그다음에 김정은도 핵 전술 카드 이런 쪽으로, 물론 시진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이런 거에서 3차 핵 대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점이 이렇게 감지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시청자분이 어떤 시청자분이 이렇게 해서 핵 카드를 만지작 하면 너무 이게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런 조짐이 부각됐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 앞서서 미리 전해드리는 건데요. 공교롭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또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좀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변수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예정된 일정이 많았던 만큼 주요 일정들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